전국 농민회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광주 광산구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광산구 제1금고 선정 절차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농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농협이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이 우리 광산구에 끼쳤던 공익적인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금고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계약 체결 이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금고 선정 절차는 정부 지침에 따랐다며 심의 결과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의무적으로 은행을 밀어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금고 선정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없애고 거액의 출연금에 휘둘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